드론 서베일런스는 드론을 이용해서 목표물을 탐지하는 게임이죠. 비교적 알고리즘이 잘 개발되어 있고 다른 게임에 비해서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타겟을 탐지하는 것이고, 인풋은 물론 이제 촬영된 이미지고, 아웃풋은 타겟이죠. 결과 인식한 타겟을 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고래떼, 제주도 해안가에 돌고래떼를 탐지하는 돌핀 게임도 있고, 돌핀 게임도 있고, 그리고 숲풀 속에 어떤 물건을 숨겨두고 그걸 찾는, 일단 숨은 물체 찾기와 같은 게임들이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구현될 수 있고, 이미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어디서 있느냐니까, 공중 탐색, 범죄 예방과 사고 예방 같은 여타 분야의 기반 기술로서 역할하게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죠. 그러면 같이 한번 코딩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